젊은 주부들이 모여 앉아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보는 문화 강조합니다. 그런데 장소가 백화점이 아닌 전통시장입니다.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까지 마련돼 여가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. 주변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보통 주부들도 오기 편한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좀 이용하실 것 같아요? 네,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. 대구 월배시장 한복판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. 판매 면적만 460제곱미터에 달하는 대형 슈퍼마켓이지만 오로지 공산품만을 판매하다 보니 상인들도 되려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사람들도 또 많이 붐비고 아기들도 할 수 있으니까 젊은 엄마들 좋고 주로 이 젊은 엄마들이 많잖아요.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생을 꿈꾸는 상생수토원은 2년 만에 서울과 구미 등 전국 6곳으로 확대됐습니다. 무엇보다 젊은 고객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입니다. 대구 지역 전통시장에서 입점을 희망하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다 검토해서 추가 입점을 적극적으로 다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생으로 가기 위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결합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보는 이들의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. TBC 권준범입니다.